알파 공략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두올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내장재, 원단이라든지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을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5, 이 친환경 시트 커버 양산, 공급 기업으로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판매량이 3만 대를 눈앞에 두고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지속적인 부각이 가능하다. 이제 재료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권주자인 홍준표 정치 테마주가 붙어있는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엮여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이 매년 매출이 한 4천억 원 이상 꾸준히 매출을 내주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원 가량밖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 2분기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9% 증가. 그리고 순이익은 3,396%나 증가를 하면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보시면은 아이오닉5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가를 올라갔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온 다음엔 어느 정도 흘러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현재 이 4,500원 라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맞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전일 이제 뽑았는데 오늘 벌써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시는 게 보다 조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눌러줄 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깔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면은 하단의 지지 구간은 상당히 조금 좁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조금 적고 상방으로 열려있는 지금 상방이 맞고 떨어졌던 현재 위치보다 지금 하방이 좀 더 좁다. 그래서 상방부터 열려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수익은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한 번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500원을 달성하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수익절, 그다음에 그 이상까지 노려보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제시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두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